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월 13일 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선생님 지금 5월 13일 날 새벽 1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끓는 점, 오른 거,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문제 풀이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문제가 약 9문제 정도가 있죠. 자, 그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 정도로 다룰 예정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낼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요 대표 유형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해당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스스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요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일기압에서 물 100g에 비비발성이고 비전해질인 물질 X를 녹여서 만든 묽은 수용액 가와 나의 끓는 점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가에서는 용질 X라는 물질을 A g만큼 녹였고 나는 2A g만큼 녹였, 두 배만큼 많이 녹였네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적어놔야 될것 같아. 자, 끓는 점이 지금 100, 원래 100도씨여야 되는데 100.05 도씨라는 얘기는 지금 끓는 점 오른 값이 가에서는 몇 도씨? 0.05도씨만큼 올라간 상황이고 나에서는 100.10도씨니까 얘는 0.10도씨만큼 올라간 상황인 거지, 그지? 요거 도씨까지 적자. 85만큼 올라갔다. 근데 우리 끓는 점 오름값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구했고요. 어차피 몰랄 오름 상수라는 값은 용매가 변하지 않으면, 이 몰랄 오름 상수는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 때문에 용매가 물로 똑같다면 이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끓는 점 내림 오름값은 용액의 몰랄 농도에 따라서 바뀌는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심지어 지금 몰랄 오름 상수값도 주어졌네. 그러니까는 요 값이 0.5 도시 퍼 몰랄 농도래. 그럼 각각의 몰랄 농도 우리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보면은 자, 요 값은 0.5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를 했으니까 0.05가 나왔으므로 이들의 몰랄 이 친구의 몰랄 농도는 몇인 거야? 그치? 0.1 몰랄 농도인 거지. 그럼 얘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를 해서 0.1이 나온 거니까 얘는 몇이야? 그치, 얘는 0. 몇이니 이거? 0.2인가요? 그치, 0.2 몰랄 농도. 그래서 아, 몰랄 농도 값은 얘는 0.1 몰랄 농도고 나는 0.2 몰랄 농도야. 몰랄 농도가 이렇게 두 배만큼 크네요. 당연하지. 질량을 두 배만큼 많이 넣어줬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 가의 몰랄 농도는 0.1, 몰랄 농도니 그렇지. 맞죠, 그죠? 0.1 구했죠, 그지? 자, 니은. 상온에서 증기 압력은 가랑 나를 비교하고 있네요. 지금 가는 0.1 몰랄 농도짜리 용액이고요. 나는 0.2 몰랄 농도짜리 용액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 압력이 내려가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 요런 그래프는 물만 있을 때, 용매만 존재할 때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자. 자, 상온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상온 25도씨야. 자, 그럼 당연히 용액이 되면 이런 식으로 증기 압력이 내려가겠지. 이게 만약에 0.1 몰랄 농도짜리라면 더 농도가 진해지면 더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0.2 몰랄 농도짜리. 당연히 그들의 25도씨에서의 증기 압력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큰 거야? 0.1몰 농도 짜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 따라서 가가 나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기역도 맞는,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X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할까? 용에게 몰랄 농도를 좀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에서 가의 몰랄 농도 0.1 몰랄 농도를 좀 이용을 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는 어떻게 만드냐면 물 100g. 자, 물을 100g에다가 지금 용질을 몇 그램 넣었다? 용질, 자, 물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용매라고 할까? 용매. 용매 100g에 용질을 몇 그램 넣었어? A g 넣었잖아. 근데 이 A g은 몇 몰 있는 거야? 지금 현재 X의 분자량 M이라고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자량으로 나눠서 m분의 a 몰만큼 들어간 상황이지. 근데 이게 지금 0.1 몰랄 농도가 돼야 돼. 근데 몰랄 농도의 정의에 따르면은 용매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용매의 질량을 편으로 바꿔 한간 10을 곱했다는 얘기. 따라서 여기 곱하기 10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요 값은 m분의 10a 몰랄 농도인데 이게 몇이다? 0.1 몰랄 농도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m 값이다. m은 0.1분의 10a다. 따라서 얘는 100a다라고 우리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고체 A와 B를 녹인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A 수용액의 용질의 질량과 그리고 물, 용매의 질량인 거지, 용매의 질량. 수용액이라고 하니까. 자, 기준 어는 점이 나와 있어. 자,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용액의 어는 점을 얘기하는데, 자,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일 때 어는 점인 0도씨에서 얼만큼, 어는 점 내린 값만큼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어는 점 자체가 어는 점 내린 값이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똑같네, 그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아, 어는 점은 마이너스 어는 점 내림이네. 왜냐면 용매의 어는 점이 0도씨니까, 그지? 자, 근데 이 어는 점 내림 값 어떻게 구하냐면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구하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KF 곱하기 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값은 어차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용매의 종류가 같다면 KF 값도 어때? 서로 동일한 값을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끓는 점, 아, 뭐야, 어는 점 내림 값, 즉, 어는 점의 비율은, 이들의 비율은 몰랄 농도 B랑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어는 점 기준 어는 점 값이 지금 보면은 0.31, 0.62, 몇이야? 1:2죠? 따라서, 아, 이들의 무엇도, 몰랄 농도 값도 1:2의 몰랄 농도 값 비율을 갖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요게 바로 이제 핵심 키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B의 분자량 분의 A의 분자량을 구하라네? 그럼 일단은 우리 분자량 구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몰랄 농도를 좀 구해보자. 자,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A부터. 자, A의 몰랄 농도. 자, 용매가 지금 1000g 있네요. 1000g 안에 용질이 57g 들어있는데 우리 어차피 몰랄 농도니까 몰수를 분자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분자량을 그냥 MA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러한 큼 있고, 자, 얘는 몇 몰랄 농도가 되는 거냐면 MA분의 57 몰랄 농도가 되는 거지.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니까. 자, 그럼 B를 봐봐. B 같은 경우는 용매가 지금 250g 들어있지. 이거 1000g으로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해서 1000으로 만들어. 1000g 안에 그럼 얘도 곱하기 4를 해야겠지? 그럼 몇입니까 이거? 60이죠, 60? 아, 1000g 안에 60g 들어있겠구나. 그러면은 용매가 1000g일 때 용질은 60g 들어있는 건데 이거 용질 B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이들의 몰농도는 MB분의 60 몰랄 농도가 되는 거지. 자, 이들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1:2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구해놓은 것처럼. 그지? 따라서 이 값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MA분의 57대 MB분의 60은 1대 2다. 자, 내항해부, 외항해부 같다 해서 MB분의 60은 MA분의 이거 곱해주면 몇이냐? 2, 7에 14, 2, 5,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B의 분자량 분의 A의 분자량이니까, 자, B의 분자량 분의 A의 분자량 하려면 양변에 A의 분자량 곱해주고 60으로 나누면 되겠다. 114.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잘 계산해주면은 1.9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위발성, 비전해질 고체 X를 물에 녹여서 만든 0.1 몰농도야. 지금 단위 잘 봐야 돼. 몰농도짜리 수용액의 밀도를 알려줬고요. 이 수용액의 어는 점 내림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어는 점 내림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를 구한다. 그지? 근데 몰랄 내림 상수 값이 1.86 도씨래.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몰랄 농도를 구하면 돼.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몰농도야. 아, 몰농도를 뭘 어떻게 하겠다. 몰랄 농도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앞에서 이거 열심히 연습했었잖아. 그지? 그거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1 몰농도래. 자, 몰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0.1 몰농도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야.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만약에 1000mg 있었다면, 아, 밀리리터 있었다면 그 안에 용질이 0.1몰 있는 게 바로 0.1몰농도의 개념인 거지.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용액의 질량에서, 용액의 부피에서 용매만의 질량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 용질의 몰수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아, 용액의 부피를 용매의 질량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겠다. 그치?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농도 환산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밀리리터 그램, 그램 퍼 밀리리터로 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밀리리터가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오잖아. 그지? 몇 그램인지, 누구의 질량이, 용액의 질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부피분의 질량값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밀도인 거지. 밀도, 그지? 그래서 밀도를 곱해 주시면 1000dg만큼의 용액의 질량이 나옵니다. 그럼 용액의 질량에서, 자, 이거 밑에 쓸게요. 자, 요게 바로 용액의 질량이야. 그럼 여기서 뭘 빼야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용 질의 질량만큼을 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보면 용질의 몰수가 나왔잖아. 그럼 용질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 화학식량이 1몰의 질량이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그람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6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6 곱해주면 몇 나오니 이거? 6 곱, 0.6g이니 6g? 6g. 아니다. 여기 식 쓰는 거니까 그대로 쓸게요. 0.1 곱하기 60.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용매 질량 구해주시면 1000D 빼기 6g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몰랄 농도야. 몰랄 농도는 용매가 1000g 있을 때 거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인 거잖아. 따라서 X 값을 구해주시면은, X는 양변에 1000을 곱합시다. 1000 곱하기 1000D 빼기 6분의 0.1. 따라서 얘몇 몰랄 농도냐면, 여기 0.1 곱해주시면 1000D 빼기 6분의 100. 이렇게 전체 몰랄 농도가 되겠다. 그럼 이 방금 이렇게 구한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고스란히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어는 점 내림값이라고 하는 거는 1.86 곱하기 1000 D 빼기 6분의 100이다. 따라서 1000 D 빼기 6분의, 이거 두번 쭉쭉 가는 거지, 186 도씨만큼 내려갈 거야 라고 우리 구할 수가 있겠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요거. 따라서 요거 정답 되는 거 바로 4번에 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일단 여기서 오랜만에 한번 몰롱도를 몰랄롱도로 고쳐보는 환산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표는 수용액 가 다에서 용질의 질량, 어는 점, 끓는 점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네 어는 점과 끓는 점 보고서는 용액의 몰랄농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왜냐면 우리 어는 점 내림 또는 끓는 점 내림값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바로 몰랄농도입니다. 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매가 물인 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물이 용매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값들이 바로 이 몰랄 내림 상수와 몰랄 오름 상수잖아. 그럼 얘가 어차피 동일한 값을 띠기 때문에 곱하기 몰랄농도, 변하는 값은 몰랄농도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의 비 또는 끓는 점 오름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용액의 몰랄농도의 비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1기압에서 지금 수용액 가를 일단 먼저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 1기압에서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야. 그 얘기는 어는 점 내림값이 0.93이었단 얘기지, 그지? 다시 이쁘게 0.93. 근데 얘는 어느 점 밑에 달을 보면 어느 점 내림값이 4.65야. 그 얘기는 이거 몇 배다? 5배구나 알수 있어. 5배야. 어느 점 내림의 값이 5배란 얘기는 어차피 어느 점 몰랄 내림 상수는 똑같을 테니까 몰랄농도 자체가 가가 자 써볼게. 자, 어디다 써야지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을까? 자, 여기다 쓸까? 자, 몰랄농도의 비, 예를 들어, 얘가 1이었다면, 자, 가가 1이었다면 얘는 5 몰랄농도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몰랄농도 비를. 자, 근데 지금 1기압에서 끓는 점 가와 나는 어때? 서로? 같죠? 같단 얘기는 끓는 점, 자, 여기 분홍색을 써야지. 끓는 점, 오름값도 얘는 0.26으로, 얘는 0.26으로 서로 같았단 얘기야. 자, 끓는 점 오름의 값이 같았던 얘기는 그들의 몰랄농도 또한 같았단 얘기지. 따라서 가와 나는 1 몰랄농도로 서로 같았을 것이다 라는 거. 지금 이 값은 얘들아 실제 값이 아니라 몰랄농도로 그냥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1대 5의 값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값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 다짜고짜 분자량을 물어봤네. 분자량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질량이 나왔다는 얘기. 여기 보면은 물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몰랄농도로 하는 거니까 그냥 물 1000g이라고 할까? 물 10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30g, 90g, 150g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그지? 자, 일단은 가와 나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A와 B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서로 몰랄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끓는 점 오름값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일단은 몰랄농도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 가의 몰랄농도를 구해보면, 물 용매가 1000g 있을 때, 그럼 용질이 지금 30g 있는데, 얘는 지금 A의 화학식량으로 나눴을 때 몰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 나 또한. 나는 용매 1000g 있는데 거기 안에 용질이 지금 몇 g 들어있다? 90g 들어있다. 근데 얘가 B의 화학식량으로 나눴을 때 몰수가 나오는 건데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약분할 거다 약분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30mA분의 32, MB분의 90이랑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그들의 분자량 B는 몇대 몇이야? 얘가 1이면은 얘가 3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분자량은 당연히 B가 더 크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분자량이 A가 B보다 크다는 건 틀리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몰랄농도는 다가 나의 5배니라고 물어봤어. 자, 몰랄농도 봐봐. 다는 5고요. 5일 때 나는
1이지? 그러니까 5배가 맞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끓는 점은 다가 가가보다 1.3도씨만큼 높니? 자, 일단은 다의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확실히 이제 몰랄농도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몰랄농도 구해야 될것 같아. 자, 몰랄농도 값을 구합시다. 자, 보니까는 자, 어떻게 해볼까? 자, 일단 끓는 점 값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자. 자, 얘는 지금 1 몰랄농도일 테니까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네. 자, 1 몰랄농도일 때 0.26이면은 얘가 5배만큼, 5 몰랄농도일 때는 끓는 점 값이 5배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의 끓는 점 오른 값은 0.26 곱하기 5배일 거야,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3도씨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때 끓는 점은 101.3도씨가 되겠다. 그럼 봐봐. 다의 끓는 점은 101.3도씨야. 가의 끓는 점은 100.26도씨야. 이게 1.3도씨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3도씨만큼 차이가 나려면 가가 아니라 순수한 용매일 때, 순수한 용매는 100도씨잖아, 그지? 이거랑 1.3도씨가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A와 B를 물 100g에 녹인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을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와, 지금 보니까는 A의 질량, B의 질량이 지금 가는 A와 가와 나다 전부 다 지금 A와 B가 서로 다른 비율로 섞인 수용액인 거야. 와, 이거 어렵겠다, 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점 내림값이 나와 있어. 어느 점 내림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전부 다 수용액이니까 지금 용매는 물로 일정한 상황이야. 따라서 어느 점 내림값을 구할 때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농도로 하는데 어차피 요 값은 전부 다 동일한 상황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어느 점 내림값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몰랄농도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느 점 내림이 가와 나가 지금 3대 4란 얘기는 몰랄농도 값도 3대 4란 얘기. 그치? 자, 그랬을 때 다를 구하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일단은 각각의 분자량을 몰라.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모르니까, A의 분자량을 MA, B의 분자량을 MP.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 자, 가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자, 몰수를 좀 구해보면 얘는 MA분의 6몰만큼 있는 거지. 얘는 MB분의 9몰만큼 있는 거야. 그지? 얘는 몰수 또 구해보면 MA분의 3몰만큼, 그리고 MB분의 18몰만큼 있는 거죠. 그럼 봐봐. 가에 들어있는 총 몰수는, 자, 가에 들어있는 용질의 총 몰수는 MA분의 6몰 더하기 MB분의 9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총 몰수는 MA분의 뭐야 3몰 더하기 MB분의 18몰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지? 자, 근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물 100g에다가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용매의 질량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용질의 몰수가 다르니까 이 용질의 몰수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몰랄농도의 비랑 똑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비율. 아, 요거 이렇게 쓸까? 자, 여기다가. 아이고. 자, 한번 더 쓰기 싫어가지고. 아니다. 에이. 한번 더 씁시다. 귀찮아가지고. 자, 요거의 비가 지금 보면은 몰랄농도의 비인 3대 4가 나와야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 요거 연립방 정식 잘 풀어야 되네. 더하기 MB분의 9대 MA분의 4 더하기 띵띵 4 더하기 MB분의 18은 3대 4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MA분의 3, 4, 12 더하기 MB분의 3, 8에 24, 3, 1은 3, 4, 5 54는 MA분의 46에 24 더하기 MB분의 49, 36. 아, 이거 풀어놔 볼걸. 지금 선생님 처음 푸는 거라
계산이 어려워요. MA분의, 자 그러면은 같은 것끼리 묶어봐. 요거 이렇게 보내주면은 MA분의 12는, 자 요거 이렇게 보냅시다. 그럼 MB분의, 자 더해주면은 10, 10 몇이야? 18인가? 그지? 그쵸, 18 나오죠. 따라서 MA와 MB의 값이 나옵니다. 그지? 자 MA는 뭐야, 18MA는 12MB니까 자 요거 3618 3412 6으로 할거 6318 6212 해서 아 3MA는 2MB구나 그럼 각각의 이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2대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 그지? A와 B의 분자량 비는 2대 3이다. 맞는 설명.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아마 산수 더 잘하니까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분자량이 나와버렸어. 그냥 MA를 2라고 놓고 MB를 3이라고 놓고 이제부터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용액이 끓는 점은 나가 가보다 높다. 그치, 지금 보면은 어느 점 내림이 얘가 더 많이 내려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끓는 점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높다가 맞는 설명. 디귿, 다 수용액의 어느 점은 사도신이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은 보자. 자 얘네들이 몰수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각각의 화학신형을 구해버렸잖아. 얘를 2로 나눠주면은 얘는 6몰 있고, 얘를 3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2몰 있는 거야. 총 몇 몰? 8몰만큼 있는 상황이야. 그치? 자, 여기는 몇 몰 있었을까? 자, 여기 똑같이 2 넣어주고 3 넣어주면은 얘는 2몰 더하기 3, 6, 18, 6몰이에요. 총 8몰 있는 거네, 8몰. 아, 지금 보면은 나랑 다가 지금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아마 몰랄 농도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점 내림이나 끓는 점 오름 값은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그 용질의 몰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이런 걸 묽은 용액, 총괄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똑같은 8몰이기 때문에 어느 점 내림 값 얘도 똑같이 4도씨만큼 내려갈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랑 비교했을 때 몰수가 두껍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따라서 지금 보면은 디귿, 다의 수용액이 어느 점 내린 값은 4도씨가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빠르게 6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그림은 1기압에서 물 100g의 용질 A를 자 물 100g의 용질 A를 A g 녹여서 만든 수용액 그 1절랑 열원으로 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시간에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인데 자 지금 보면 물이야 지금 수용액이기 때문에 원래 순수한 물에서는 몇 도씨에서 끓어야 정상이죠? 그치 100도씨에서 끓어야 정상이야.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슥 증가하다 여기서 이렇게 일정에 되어야 되는 이게 바로 순수한 물일 때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용액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용액 A가 된 거지. 그러면은 용액 A는 100도씨에서 끓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면 증기 압력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100.26도씨부터 지금 기울기가 감소한 거 보이죠? 바뀐 거? 그 얘기는 아 이때부터 끓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액의 끓는 점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액의 끓는 점이 초기 끓는 점이 있는 거지. 이게 용액의 초기 끓는 점? 아이고 자꾸 지워져. 초기 끓는 점이 100.26도씨야? 그러면은 초기 끓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끓는 점 오름값. 끓는 점 오름값은 100도씨에서 100.26도씨니까 지금 0.26도씨만큼 올라간 상황인 거지. 자,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바로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구했다. 근데 몰랄 오름 상수 값이 얘는 몇이었다? 0.5이었다. 따라서 이 용액의 초기 끓는 점 오름값을 통해서 자, 초기 끓는 점 오름값이 0.26도씨임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 몰랄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초기 몰랄 농도는 0.5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몰랄 농도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초기 몰랄 농도가 그 얘기는 처음에 물 100g의 용질 A를 A g 녹였을 때 요 용액의 초기 몰 농도가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초기 몰랄 농도를 구해봅시다. 자 용 매가 지금 몇 그램 있다고?
100g 있다고. 그 안에 용, 질, A가 몇 그램? A그램인데 얘 지금 분자량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분자량을 그냥 MA로 놓자. 이만큼에 몰 수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용의 용매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아니라 용매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그럼 양변에 이렇게 위아래로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 MA분의 10A 몰농도야. 근데 이게 몇이라고? 2분의 1 몰농도랑 같아야 된다고.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용질의 분자량. 그치? 당연히 구해야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A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기억해서.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주면은 20A만큼이 되겠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A의 몰분율. 아, 몰분율이라는 단어 나왔네. 자, 몰분율은 얘들아 뭐였냐면, 자, 지금 용질 A의 몰분율을 물어본 거니까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 A의 몰수 분의 용질 A의 몰수. 이게 바로 용질 A의 몰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T2에서와 T1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요 점에서와 요 점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갈수록 지금 끓는 점 값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끓는 점 오름값이 증가하기 때문이잖아. 근데 끓는 점 오름값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면 몰랄 오름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어차피 몰랄 오름상수는 똑같은 용매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끓는 점 오름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몰랄 농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뭐가 기화하고 있어. 그래서 일로 갈수록 물만 기화하고 있잖아. 지금 물이 물만 기화를 합니다. 물이 기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들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지. 자, 물이 기화해서 용매가 없어져. 그럼 이 전체 값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는 일정한데 물만 없어지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겠죠. 따라서 아, 갈수록 몰랄 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용질의 몰분율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겠다. 따라서 T1, T2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T2일 때가 더 크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T1에서가 T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자, 디귿. T2에서 용액의 증기 압력은 1기압보다 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당연히 틀린 거지. 자, 왜냐하면 지금 T2는 지금 현재 얘들아 T1부터 T2까지 지금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면 끓고 있는 상황이야. 전부 다 끓는 점이야.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끓는 점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지. 요거 이해 안 되면 요 그래프 하나만 그리시면 되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원래 용매만 존재할 때, 자,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온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자, 뭐 예를 들어 뭐 25도씨일 때 24mm Hg만큼의 증기 압력을 가지고 있었고, 온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기 압력이 쭉 증가하다가 어디에 도달? 그치. 바로 외부 압력인 1기압, 즉 760mm Hg. 1기압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기 압력이 올라갈 수 없죠? 왜? 이때가 100도씨고 물이 상태 변화하고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진 지점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거는 누구만 있을 때야? 용매만 있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용질 됐어? 그럼 당연히 증기 압력 그래프가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낮아진 상태야, 25도씨에서. 그럼 25도씨에서는 당연히 증기 압력이 24mm Hg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온도를 증가시키면 얘도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 증가를 하는데 100도씨가 넘어가도 아직 끓는 점에 도달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끓는 점이니까. 점점 증가해. 증가하다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비로소 어디에 도달? 그치. 여기가 바로 증기 압력과 그리고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온도에 도달한 상황인 거지.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뭐만 증발하고 있냐면, 뭐만 기화하고 있냐면 용매만 기화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부터 계속 용매만 기화하니까 용질에 용매가 기화하니까 물만 기화하니까 용액의 몰랄 농도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끓는 점 값이 증가할 거란 얘기. 이게 바로
용액일 때의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여기를 끓는 점의 초기 끓는 점이라고 본다면 계속 지금 끓는 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점이 모두 다 전부 새로운 끓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T1일 때지 T1일 때고 뭐 아무데나 여기가 T2일 때야. 어차피 끓는 점 자체의 값은 다르겠지만 그때 상태의 증기 압력은 760mmHg 즉 1기압으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 1기압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 1기압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림은 물 100g의 요소 X g을 녹인 수용액을 냉각시킬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보니까는 이번에는 자 지금까지 사실 우리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을 계속 했지만 어느 점은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형식인 거야. 자, 물 100g에 요소 X g을 녹였대. 근데 얘를 냉각시켰더니 자, 물이야 이거 수용액이란 말이야. 수용액. 그러면은 애초에 끓는 점은 몇 도씨여야 되는 거야? 0도씨여야지 되는 거지. 0도씨. 0도씨에서 어떻게 돼야 돼? 쭉 온도가 내려가다가 지금 가열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냉각 시간이어야 되는 거지. 미안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죠. 냉각 시간. 아무튼 간에 0도씨에서 이때 순수한 물이었다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더 이상 일정해지지 않고 뭐야? 더 내려가. 지금 더 내려가고 있어. 그 얘기는 아 0도씨보다 더 내려가 지금 이때 자 A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기울기가 변했다는 얘기는 아 이때부터 이제 용매가 얼어붙기 시작했구나. 용질이 지금 용매가 육각결정을 만드는데 방해를 했는데 겨우 이때부터 얼기 시작했구나. 이게 바로 초기 어는 점이 되는 거. 초기 어는 점 어린 점 값이 되는 거고 요 지금 내림의 값이 바로 초기 어는 점 내림 값이 되는 거지. 초기라고 써줄게요. 초기 어는 내림 값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즉 여기 있는 이 값은 초기 몰랄 농도가 되는 거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몰랄 내림 상수 값이 1.86이라고 했으니 얘가 1.86 도씨 퍼 몰랄 농도니까 자 초기 몰랄 농도는 몇이었을까? 자 곱했을 때 이 값이 0.93이 나와야 되니까는 초기 몰랄 농도 2분의 1 몰랄 농도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해봐. 자 일단은 X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요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2분의 1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요 요소 수용액의 용매의 질량은 100g이야. 지금 100g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어? 몇 몰 들어있는 거야? X g인데 얘 지금 화학식량이 몇이야? 60이라고 나와있죠? 60으로 나눠주면은 60분의 X몰만큼이야.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몰랄 농도이고 용매가 100g이 아닌 1000g일 때의 몰랄 농도가 몰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10을 곱해서 아, 요 값은 바로 60분의 10x 몰랄 농도구나. 뭐 이거 이렇게 약간 샥샥해 주면은 6분의 x 몰랄 농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게 2분의 1 몰랄 농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따라서 x값은 0분의 6을 곱해주면은 3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겠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B에서부터 열기 시작한다가 아니라 초기 어는 점은 A입니다. 틀렸죠. 디귿 용액의 몰랄 농도는 자 몰랄 농도는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매만 지금 어는 거야. 용매만 얼음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용매만 어니까 계속해서 그 용액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지. 몰랄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일 때가 더 몰랄 농도가 어는 뭐야? 어는 점 내림값 어는 점 내림값이 더 낮은 거죠. 그지? 몰랄 농도가 높으니까 어는 점 내림값이 더 낮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 2분의 1 몰랄 농도 자 다시 자 좀 이렇게 형광으로 좀 그릴까? 2분의 1 몰랄 농도였으면 여기는 지금 보면 몰랄
어는 점 내는 값이 두 배만큼 내려간 거 보니까 여기는 1몰랄 농도만큼 지금 농도가 증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형광펜으로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보세요. 아무튼 농도는 당연히 B가 A보다 높은데 당연히 지금 내림값이 어느 점 내림값이 지금 1대 2의 비율이기 때문에 몰랄 농도 또한 두 배만큼 클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뭐다?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B가 A의 두 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8번 그림 은 1기압에서 물 100g에 들어있는 두 비커에 고체 X와 Y를 각각 10g씩 녹인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음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보면은 이거 1기압에서 물 100g에 고체 X와 지금 Y를 넣었는데요. 지금 물이 사실은 용매고 얘가 동일한 상태니까 지금 몰랄 오름상수는 전부 똑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몰랄 오름상수 기울기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서로 기울기 다른데 이거 그래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만약에 몰랄 오름상수가 기울기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뭐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몰랄 오름상수의 정의는 뭐냐면 1몰랄 농도 당 온도 변화입니다. 그치? 근데 1몰랄 농도 온도 변화의 이 단위 자체가 도시퍼 몰랄 농도인 거잖아. 즉, 몰랄 농도에 따른 온도 변화일 때만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몰랄 오름상수가 되는 거지. 지금 얘는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몰랄 오름상수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요 막 이해하지 않고 외우려다가 요 문제 풀 때 괜히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울기일 때는 X축이 몰랄 농도이어야 가능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X와 Y를 10g씩 녹인 상황인 거지. 그지? 자, 보니까는 끓는 점 자체가 X는 T1에서 끓고요. Y는 T2에서 끓어. 그럼 우리 X 수용액에 끓는 점 오름값. 자, X랑 Y, X 수용액과 Y 수용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끓는 점 오름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 이만큼. 원래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요만큼 증가한 거고, 얘는 y는 이만큼 증가한 거지. 그럼 요 끓는 점 오름값, 요거는 x의 끓는 점 오름값, 요거는 y의 끓는 점 오름값이지. 요만큼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x 수용액의 끓는 점 오름값은 바로 t1 빼기 100이고요. 자, y 수용액은 t2 빼기 100 만큼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지?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물에 용해된 용질의 몰수는 X가 Y보다 크니, 지금 보니까 끓는 점 오름값이 지금 얘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아, 몰랄 농도 값도 얘가 더 크구나. 왜? 어차피 얘는 뭘로 구해? 몰랄 오름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구하는데 수용이기 때문에 요 값은 일정할 거란 말이지. 따라서 아, Y가 더 몰랄 농도가 컸구나. 그러니까 몰랄 농도 크니까 몰수 또한 당연히 Y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X가 Y보다 크다는 틀렸습니다. Y가 당연히 커야겠죠. 자, T1에서 X 수용액의 증기압과, 자, T1에서의 X 수용액 이때. 자, T1에서의 X 수용액의 증기압력과 그리고 T2에서의 Y 수용액의 증기압력, 이때의 증기압력과 이때의 증기압력은, 자, 수용액 X의, 얘는 수용액 Y의 증기압력은 같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자, 이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때 지금 뭐야?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 이때도 지금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보면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 그래프. 자, 용 매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다가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이때가 바로 물만 있을 때, 즉 일기압일 때. 얘가 100도씨만큼일 텐데 지금 보면은 일단 몰랄 농도가 지금 y가 더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x는 얘보다 이렇게 조금 작은 요 상황 이렇게 가다가 뭐야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기압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수용액 x. 자, 그럼 y는 수용액 x보다 몰랄 농도가 크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거야. 하지만 일단은 끓는 점에 도달하는 내 온도는 당연히 끓는 점이 값은 높겠죠. 근데 일기압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요게 y 그래프야. 따라서 지금 보면은 요게 바로 요 점. 요 점을 a라고 놓는다면 이 점이 a가 되는 거고 요 점을 b라고 놓는다면 요 점이 b가 되는 거지. 이때 증기압력은 몇으로? 일기압으로 서로 같을 거라는 거야. 그치?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구나라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지. 디귿, y의 분자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자, 지금 보니까는 갑자기 t1 빼기 100, t2 빼기 100? 이거 어느 끓는 점 오름 값이네. 요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하라? 분자량 값을 나타내라. 이랬어. 이 소리야. 그럼 해봅시다. 자, 이 끓는 점 오름 값이고 요 값이 지금 보면은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를 구한다는 거니까 자,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거. 자, 어디다 할까? 요 그래프 잠깐 지우고 선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끓는 점 오름값 x일 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구해? 자, 이 녀석의 몰랄 농도를 한번 표현해 보자. 자, x 수용의 몰랄 농도는 지금 물 100g, 용매가 100g 들어 있어. 그럼 용매 100g에 용질이 어디 있어? 10g 들어 있지? 그럼 x가 10g이야. 그럼 요거 m, 이거 너무 작은데? 자, 얘를 좀 넓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넓게 쓰자. 자, 몰랄 농도 비교할 거야, 지금. 자, 지금 보면은 x는 용매 물이 100g 안에 지금 용질이 10g 있는데 이거 아이고, A가 아니라 X지? 10g을 이제 용질의 화학신자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1000g일 때 용질의 몰수다. 따라서, 아, 얘는 몇 몰랄 농도구나? 얘는 mx분의 100 몰랄 농도구나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x 수용액은 이만큼의 몰랄 농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은 y 수용액은? 얘는 100g, 물 100g 안에 용질 똑같이 10g만큼 들어있어. 근데 mx로 나눠주면은 mx분의 10몰만큼 있는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용매가 100g이 아니라 1000g일 때니까 위에다가 또 10을 곱해줘서, 아, 얘는 mx가 아니라, 자, 요거 지우고 y죠? my죠? my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my분의 100 몰랄 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값을 한번 넣어보자. x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mx분의 100이고, 자, 그리고 y 수용액의 끓는 점 오름 값은 kb 곱하기 my분의 100 이렇게 쓸수 있어. 근데 이 값이 지금 끓는 점 오름값 T1 빼기 100이고요. 이 값은 T2 빼기 10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T2 빼기 100분의 T1 빼기 100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요식 자체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T2 빼기 100분의 T1 빼기 100 이렇게 만들려면 이거분의 델타 TB Y분의 델타 TB X 이거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약분되면서 MY분의 100분의 MX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0 약분 되겠다.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이거분의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MX분의 MY라는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의 분자량 요거는 MY는 양변에 MX를 곱해주면 MX 곱하기 T2 빼기 100분의 T1 빼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 디귿의 보기가 맞는 보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남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 나가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 100g의 비비발성 비전해 질인 물질 X와 Y를 각각 녹인 수용액이 어느 점을 용질의 질량에 따라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용질의 질량에 따른 온도가 아니라 어느 점이야? 이거 전부 다 어느 점이야?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어느 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자, 어느 점은 0 빼기 어느 점 내림이고요. 이0 빼기 어느 점 내림이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어느 점 내림으로 쓸수 있고, 이 값은 어느 점 내림 상수,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구하는데, 어차피 물 100g의 용질 X와 Y를 녹인 거기 때문에 요 값은 서로 동일할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느 점 내림값을 통해서 우리는 몰랄 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X와 Y가 지금 질량이 지금 6g만큼 들어있는 상황, 6g만큼 들어있는 상황에서 어느 점 내림값의 비율이 A 대 3A니까 1대 3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어느 점 내림값이 1대 3이면 당연히 그들의 몰랄 농도도 몇이겠다, 1대 3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그치? 몰랄 농도가 1대 3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물, 용매의 질량을 똑같은 양만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1대 3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들의 뭘 구할 수 있냐면 화학식량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똑같은 질량만큼 있는데 몰수가 1대 3이야. 자, 우리 질량이 나왔을 때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것처럼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어. 1로 나눠봐. 그러면 6대 1, 3으로 나누면 2, 즉 3대 1만큼의 화학식량의 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 실제 화학식량은 바로 X의 분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180이래, 화학식량이.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지금 얘 3대 1이니까 얘는 몇일까? 그치, 1만큼이 돼야 되니까 6, 3, 18, 60이 돼야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실제 화학식량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물 100g에 Y 2g을 녹인 수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A 도시냐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보니까는 마이너스 A 도시이려면 지금 얘, 지금 수용액 X가 6g일 때야. 자, 근데 이 6g만큼 있을 때는 지금 보면은 여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 몰이냐면, 자, 지금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180이기 때문에 30분의 1몰만큼이 존재하면, 용액 물 100g에 30분의 1몰만큼 존재하면은 A도시만큼 내려간다. 그지? 자, 그러면은 Y를 2g 녹인 게 30분의 1몰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2g을 60으로 나눠. 그럼 이거 30분의 1몰 나오죠? 따라서, 이만큼의 물 100g에 30분의 1몰 녹인 거는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용액의 어느 점은 바로 X가 이만큼 내려간 것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X 도시만큼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니은, X와 Y의 분자량 비는 구했지? 자, X와 Y는 3대 1인데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지? 자, 디귿. 물의 몰랄 내림 상수. 자, 몰랄 내림 상수의 정의가 뭐야? 정의. 정의는 1 몰랄 농도당 온도 변화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온도 변화인 거지. 이거 전부 다 이거 상수, 이거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 자, 근데 지금 보면은 1 몰랄 농도당 온도 변화인데, 몰랄 내림 상수가 A 도시퍼 몰랄 농도장으로 갔지. 자, 지금 A 도시퍼 몰랄 농도는 뭐냐면 30분의 1몰만큼 됐을 때, 그러니까 몰랄 농도. 아, 몰랄 농도가. 자, 그럼 몰랄 농도를 구해볼까? 지금 보면은 얘 A 도시만큼 내려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녀석의 몰랄 농도 값을 다 아예 그려볼게요. 자, 물이, 자, 용매가 100g 있을 때그 안에 용질이 현재 30분의 1몰 있고, 이때 A 도시만큼 내려갑니다. 그지? 자, 근데 나는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1000g일 때의 몰랄 농도는 여기 10 곱해주면 3분의 1몰이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몰랄 농도야. 자, A 도시라는 거는 3분의 1 몰랄 농도일 때의 온도 변화란 말이야. A 도시라는 건.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 몰랄농도 일대 온도 변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몰랄 오, 내림 상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아, 1 몰랄농도 일대는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여기서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아, 3A 도시만큼 내려갈 때가 바로 1 몰랄농도 일대고, 이게 몰랄 내림 상수는 A가 아니라 바로 3A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귿은 틀린 부위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제 9문제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치? 근데 우리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 문제 자체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위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나와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가 나온다라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내면 여러분들 시험 볼때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막 이제 엉엉 울 수도 있고 선생님을 되게 미워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는 깔끔하게, 선생님 산수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숫자는 깔끔하게 낼 예정이고,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응용하고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를 잘풀수 있다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잘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개념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막 드립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개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올려주었던 내용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좀다 잡은 이후에 이 문제를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일단 우리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영상으로 먼저 배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과정,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탑재를 해놓을 테니까 그 영상에 대한 내용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잘 보길 바라고요. 또한 가지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화학2 교과서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관련된 교과서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도 되고요. 수업하지 않은 뒤에 있는 내용도 가능합니다. 또는 선생님이 건너뛴 고체라던가 삼투압에 대한 내용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이론과 그리고 그 이론이 적용된 사례. 자, 두 가지야. 화학2에서 나오는 이론과 그 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글쓰기 를 하는 걸할 거란 말이에요. 발표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그러니까 이론과 그 관련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글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조금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적는다면 아무래도 세부특기 사항에 적히기에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잘 고려해서 한번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떤 사례를 내가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줄 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